시클리드과 어종인 큐피드 시클리드의 학명은 바이오토도막 큐피도입니다. 해외에서 큐피도는 흩파먹는 초록눈의 물고기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얼굴에 있는 패턴 때문입니다. 학명의 뜻을 살펴보면 바이오토도마는 거처라는 뜻이고 큐피도는 갈망입니다. 의역하면 갈망하는 집인데 큐피도의 마우스 브리딩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도토마 속에는 와브리니도 있습니다. 페루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아마존강 유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채집지에 따라 특정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며 최근 일부 채집지의 개체는 종 분류를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되는 대부분의 큐피도는 브라질의 산타렘에서 채집되나 국내에 수입되는 큐피도는 대부분 페루에서 수입됩니다. 아마존의 우기에는 항상 다른 지역으로도 쓸려가고 또 그곳에서 정착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적응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일부 발견지의 pH는 5.0 이하, 온도는 30도 이상 됩니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큐피도는 전량 야생 채집 개체입니다. 성적 성숙 기간이 긴 편으로 최소 2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인공번식의 성지인 동남아시아에서도 인공번식이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게오파거스 등에 비해 금액이 비싼 편입니다. 야생에서 채집된 큐피도의 경우 수입 초기 배마름 증상에 취약하고 한번 배마름 현상이 시작된 개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이를 주도록 하되 학사어가 있다면 먹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먹이를 잘 먹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암컷과 수컷 간의 외형적 차이는 발색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성장할수록 수컷은 몸통의 발색이 차오르고 등지느러미 뒷부분이 약간 길어지지만 암컷은 수수하고 지느러미 발달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에서처럼 게오파거스와 동일한 환경이 좋습니다. 입자가 가는 모래를 바닥에 깔아주어 자연스럽게 습성을 지켜줍니다. 또한 돌에 산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수조의 곳곳에 평평한 돌도 깔아줍니다. 자연스러운 유목도 배치해주면 어울림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수초와 상성이 좋지만 에키노도루스 종과 특히 잘 어울립니다. 바닥을 끊임없이 건드리기 때문에 식재 초기에는 수초가 파지지 않도록 뿌리 근처에 수석 등으로 받쳐줍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약 10년 내외입니다. 최대 크기는 12cm 내외로 성어급의 경우 석자 이상의 수조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은근 소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작은 수조에서 적은 마리수를 사육하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2자광폭 이상의 수조에서 5마리 이상 사육하면 훨씬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20도 이상에서 30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 가능하고 pH는 약산성 5.0 중성이 적합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잠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얌전한 종이기 때문에 파이팅이 넘치는 종과의 합사는 피하고 비슷한 성격의 물고기와 합사합니다. 탱크 메이트로는 아미레지 등의 소형 시클리드와 테트라 등이 좋고 입이 큰 게오파거스 등과 합사 시 먹이 경쟁에서 항상 밀릴 수 있습니다. 주로 수조의 중 하층에 머물기 때문에 엔젤 테트라를 합사하면 전체적인 밸런스와 어울림이 좋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바이오토도마 큐피도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을 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